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제21회 문경 찻사발 축제가 오늘 화창한 날씨 속에 문경세제에서 개막됐습니다. 즐기는 축제를 지향하는 문경 찻사발 축제 현장을 조동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비가 개인 다음 날 쾌청하고 화사한 날씨가 찻사발 축제의 개막을 축복했습니다. 경사스러운 날 임금님도 행차했습니다. 신청자가 참가비를 내고 왕이나 왕비 의상을 입은 채 신하들의 호의 속에 한 시간 동안 궁궐을 둘러보고 호사를 누리는 왕의 찻자리. 도자기가 구워지는 온도 1250도에 맞춰 매일 낮 12시 50분 스태프와 관광객이 함께 댄스 파티를 즐기는 프레시몹. 도자기 명장들이 찻사발을 만들면서 궁금한 점들을 알려주는 사기장의 하루와 전통 관물례 경진대회 등 푸짐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직접 도자기를 빚어보는 체험 행사는 어린이나 아이들이나 단연 인기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체험을 해서 예, 이거는 이게 해보기가 어려운 체험이잖아요. 도심에서. 그래서 지금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세제 드라마 세트장 집주마다 전시된 만여점에 이르는 도예 명장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은 큰 즐거움입니다. 축제날 한복을 차려입고 행사장을 찾은 가족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준비도 잘 된 것 같고 사람들도 많이 왔고 해가지고 날씨도 좋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체험 행사 같은 것도 많고 또 외국 친구들도 되게 재밌어하는 것 같아서 잘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즐기는 축제, 젊은 축제를 지향한 찻사발 축제는 프로그램을 대폭 개선하고 킬러 컨텐츠를 발굴해 축제의 자생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축제를 통해서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아울러 문경에 많은 관광객이 찾음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문경이 문화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개막 첫날 7천여 명의 관광객이 찾은 것으로 추산되는 문경 찻사발 축제는 다음 달 6일까지 세제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